그 영화 봤어?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 안 봤는데? 그럼 이 영화는? 봤다 그랬잖아. 어땠어? 내 스타일 아닌데? 그 영화에 나온 그 배우 연기 진짜 잘하지? 그치 그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화 보고 나서 맞장구 한번 안 치면서 텐션 다운시키는 억제기 스타일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그쵸? 그쵸?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영화 얘기하다가 생긴 억제기 배성재보다 더 불편한 불편 유발자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불편함이 1도 없는 저 배성재 최측근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채팅창의 오프닝에 나온 그 연기. 네. 연기가 아니라 그냥 배성재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평상시에. 네. 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아, 지난 주말에 주춘 곱창 사주려고 했는데 바쁜 일이 생기셔서. 맞아요. 네. 개인 사정이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배텐 스케줄과 이런 약속들을 꼭 지키려고 하는데 네.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어서 제가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못 사드린 것도 좀 아쉽고 다음에 네. 꼭 다시 사드리겠는데 꼭꼭꼭 사주세요. 무엇보다 그 용국 곱창에 가서 네. 정용국 씨의 그 멘트 테러를 예, 주시면서 혼자 받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예. 인텐 씨라도 있었으면 이제 네. 한 명씩 한 명씩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고생했네요. 문화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또 욕도 하고 네. 막 그러셨겠죠.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나 봐요. 똑같다. 똑같죠? 네. 네. 아, 성재야 이렇게 크지 말자라고 하십니까? 18성재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는 78성재고요. 네. 자, 아, 오늘은 어떻게 뭘 하다 오셨습니까? 저 그냥 개인 일정이 있어서 네. 집에서 쉬다 왔다 이런 네. 얘기고 감기 좀 걸리신 것 같네요. 네,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었어요. 링거 투혼하고 막 나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짠한 눈빛 뭐죠? 네? 너무 짠해요. 정말. 남이슈는 왜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까? 좋은 일이 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게 저에게 오려고 지금. 네. 호 네. 설레. 오 신난다. 네네네네. 조만간 곱창 모임 재결성할 테니까 모이시고. 네. 자 그러면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참여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네.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미칠 것 같은 불편 유발자들을 고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화관에서 만난 불편 유발자들 어떤 사람이 있는지 직접 겪은 경험담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가장 불편했던 사연에는 선물로 에센스 세트 챙겨드릴게요. 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알파들과 윤태진 씨의 오랜만의 호흡으로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상기 님의 사연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좀 된 이야기입니다.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줌마 두 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영화를 보면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저기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예예. 아,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왕이 어디 가는 거야? 형님이 찾으러 간 거야? 어,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저기요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좀.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 쉬쉬쉬. 야, 조용히 좀 말해 조용히 좀. 그렇게 계속 시끄럽게 떠들던 두 아주머니들 급기야 스토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과몰입을 하셔서 정말 큰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어떻게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을 죽여야 돼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유 저런 나쁜 놈 에라이 나쁜 놈아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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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죽여 죽여 아유 저래도 안 죽네 급소를 찔러야지 아유 답답해라 답답해라 아유 저기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발.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아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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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뭐 하는 거래. 아유 부끄럽게 싫어. 아이고 몸이 아유 몸 좀 봐. 와 야. 저런 건 찍어둬야 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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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아이고 싫어다 싫어. 아유.
급기야 야한 장면이 나오자 폰카로 사진까지 찍으며 옆자리 저에게 불편함을 안겨준 아주머니들. 우리 다신 극장에서 만나지 맙시다. 제발. 네, 오늘 불편 유발자들, 영화관에서 만난 불편 유발자들, 여러분의 경험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꽁트에 대해가 전영민 줄 알았다고. 감기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 감기약을 먹고 왔더니 코가 그런가요? 막히니까 연기력이 좀 불어오른 느낌이 나네요. 네. 네. 그렇군요. 쌍화점 어디서 봤습니까? 쌍화점이요? 네. 아, 영화요? 네네. 안 본 것 같은데. 아, 안 봤다. 네. 쌍화점인 거예요, 이거? 영화가? 쌍화점. 조인성 씨랑 주진모 씨 나오고. 무슨 영화인지는 압니다. 네. 네. 송지효 씨 나오고. 그렇죠. 아직 보지 못했어요. 네. 신과 함께 보러 가서 딱 이 상황 겪었다고 하신 분 있고요. 어? 그래요? 아, 아주머니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아. 그렇죠. 저도 이런 거 자주 겪어요. 근데 저는 말해요. 저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뭐 아주머니들이 그러는 건 또 아니고 그냥 누구나 얘기합니다. 특히 남자들 중에 설명하기 좋아하는 스타일 있죠. 계속 설명하고 본인은 작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 남자들 목소리 특유의 그 웅웅웅웅 네. 소리 있잖아요. 네. 그게 들리면 내용은 안 들려도 짜증이 나요. 근데 아주머니들처럼 이렇게 막 아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조금 거슬릴 수는 있는데 저도 약간 영화 보면서 리액션이 계속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게 보통 좀 자제시켜요 제 친구들. 그게 좀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최루성 영화들 보는데 진짜 너무 엉엉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신과 함께 보면서. 아, 정말요? 아, 이 과몰입하는 사람들 1편 또 보면서 막 울었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VOD 시대가 됐잖아요. 네. 영화가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넘어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정말. 집에서 그럼 보시면 돈은 당당하게 내고 보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잠깐 멈춰도 되고 아. 먹을 거 구해 와도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보는 게 너무 좋은데 아, 혼자 영화관 가는 게 슬퍼서는 절대 아닙니다. 아, 저는 어렸을 때도 영화 볼 때 방해받는 게 너무 싫어서 네. 한번 그 요즘은 멀티플렉스가 넓잖아요. 근데 옛날 좁던 시절에 무릎이 자꾸 옆 사람이랑 닿아서 계단에 나와서 본 적도 있어요. 에이! 그러고 그 정도로 네, 어렸을 때 사람을 되게 싫어하셨나 봐요. 네? 사람 아니 무릎이 닿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네. 아, 형 그만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0182님 이런 분들 화장실도 자주 갑니다. 머리 치면서 하신 분 있고 가방으로 머리 치면서 네. 네. 최근에 본 영화는 뭐죠? 저 맘마미아 2 혼자 봤어요. 혼자 봤다? 네. 왜 혼자 봤습니까? 그때 중간에 비는 시간이 딱 생겨가지고 근데 라디오 오기 전에 제가 딱 보고 여기 온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너무 일찍 목동에 도착해가지고 혼자 봤다. 굳이 혼자라고 바로 얘기한 게 수상하다고 하신 분이 물어보시니까 항상 네. 미리 말씀드리는 네네. 특히 이제 폰 꺼내서 네. 그 갑자기 그 어두운 영화관에서 반딧불이 만드는 분들 정말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엄청 많아요. 정말. 사진을 찍는 분이요? 사진 찍는 분들도 있고 땡톡하는 분들이 많죠. 아, 네. 네. 제가 본 그 역대 최악의 그 눈봉 사례는 네. 커플과 함께 온 어떤 남자분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커플이랑 어떻게 하다가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거의 따라온 모양이에요. 네. 잘못 온 거죠. 왔는데 얼마나 할 일이 없겠습니까? 영화 보는 내내 몰입을 못하고 혼자서 계속 땡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라인 뒤에 있었거든요. 네. 막 그거 신경 쓰이죠.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해결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저기 죄송한데 꺼주시겠어요? 이렇게보다 모두가 들릴 수 있게 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창피해서 바로 끄더라고요. F2열 꺼주세요! 예. 아, 열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네. 네. 자, 채팅창에 자기 객관화 잘 봤고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뭔 얘기죠? 네. 그래서 또 복도에 앉아서 봤냐고. 계단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간달프가 언덕에서 지팡이는 수준이라고. 눈이 그만큼 아프죠. 네. 아무튼 영화관에서의 불편 유발자들 네. 정말 많을 텐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영화관에서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예요? 역대. 저요? 음식 냄새. 아. 네. 그거 살짝. 근데 요즘은 진짜 음식을 아예 서빙하는 데도 있잖아요. 떡볶이도 나오고 이제는 네. 네. 서빙을 하고 막 술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헉, 술도 줘요? 아니 그 약간 럭셔리한 곳 있잖아요. 아~ 누워서 볼 수 있는 곳.
거의. 아, 전 다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막 컵라면 이런. 컵라면을 먹었다고요? 네. 그런 것들. 봤는데. 그런 건 조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브레이크의 팝콘 듣고 2부의 불편 유발자들에 대한 경험담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인혜입니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경신과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기로 한 지영. 투여자의 처절한 인생 역전기. SBS 아침 드라마 나도 엄마야.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라디오는 언제나 107.7 SBS 파워 FM. 고고 고릴라. 김 부장, 어찌 회사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 네, 사장님. 시대 흐름에 맞게 유니폼을 싹 바꿨죠. 그래? 어디서 이렇게 멋진 유니폼을? 요즘 유니폼 대세 티뷰크라고 하네요. 아, 크크크로 유명한 유니폼의 대명사 티뷰크. 좋았어. 오늘도 티뷰크 입고 화이팅 하자고. 티뷰크! 크크크! 대리운전 아직도 번거롭게 위치 설명하십니까? 위치 설명이 필요 없는 대리운전 5599-5599 처음 이용하시는 모든 분께 3만원 적립 5599-5599 3만원 적립과 접수시 위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역시 599시요 대리운전은 5599-5599 왜 맛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 안돼 이럴 수가 이 맛이 아니야 잃어버린 손맛을 찾아서 한 게임 신맛과 김준현이 함께합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 재밌네. 아이고, 감기 걸렸어? 아, 냉방병 걸렸나 봐. 어허, 이게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자, 이거 먹어봐. 브로리코? 사포닌보다 60배 강한 면역 활성 성분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브로리코거든. 아우, 진작 좀 알려주지. 이제 브로리코로 관리하자고. 지금 검색창에 브로리코.
치과 치료비 걱정에는 메리츠 치아보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이. 자주 하는 떼오기 치료 개수도 제한 없이.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특약가입 시 질병 91일 이후 보장. 임플란트 브릿지 2년 이내 70% 보장. 떼우기는 1년 이내 50% 보장.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갈수록 밤 공기가 서늘해집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수록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내일도 아침에는 대부분 20도를 밑돌아 제법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서울과 광주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옷차림이 어려운 요즘 머플러나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오전까지, 경상 해안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레까지는 구름만 지나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도 1, 2도 정도 내려가면서 가을색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입니다. 고객 마음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 다리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자리 잡아야 되는 코너.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이춘도 이 연예계의 자리를 잡으셔야 될 텐데. 네. 네. 저 아직 못 잡았나요? 잘 잡으신 거죠? 못 잡았나요? 네. 나만 몰랐나? 지금 뭐 껴주세요. 주정하시는 거 아니죠? 저도 좀 껴주시면 안 돼요? 주정하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죄송하고요. 아, 이게 감기약이 확실히 사람을 네. 약간 확 올라왔어요 지금. 붕 뜨게 만드는 게 있긴 있네요. 약간 웅웅거리기도 하고. 네. 영화관에서의 불편 유발자 고발 문자들 여러분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트로트 한 곡 할래라고 물어보시고. 아, 좋죠. 됐고요. 여러분 흥을 더 돋구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네. 아, 노래방 기기도 업그레이드 됐다는데. 술 취한 네. 것은 술 취한 것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연예계 난민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난민. 도핑 테스트 좀 해보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핑 테스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네. 정상 비빅. 네. 자, 가볼까요? 여러분의 불편한 문자들. 네, 진선아님. 비 오는 날 영화 보러 갔는데 어디서 스멀스멀 청국장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뒷좌석에서 비에 젖은 발을 말리겠다고 다리를. 청국장이 발냄새를 아니었어. 청국장 냄새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저 이 냄새 무슨 냄새인지 근데 알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은 쿰쿰한 냄새 있습니다. 네. 네. 이후님. 공포영화 보러 갔는데 BGM이 점점 커지다가 급 정적이 되는 대긴장의 순간 갑자기 관객석에서 나! 혼자 놀라고 가만 안 돼! 배우한테 말 거는 사람 등장. 덕분에 흐름 다 끊기고 주위에선 키득거리고 아주 불편했어요. 리액션 큰 분들인데 타이밍 안 맞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네. 가면 안 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뭘 안 돼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슬픈 얘기 합니다만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극장에서 네. 다섯 번을 봤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안 돼 했었나요? 네, 저는 그냥 너무 그 영화가 좋고 네. 지금도 VOD로 다 그 영구 소장을 해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다섯 번째 보러 갔을 때는 네.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 보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마음이 없고 조금은 그냥 편하게 보러 갔어요. 이제 곧 내려간다는 데 보러 가야지 했는데 그날 따라 아이들이랑 아이 어머니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맞아. 네. 근데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아기들이 네. 좋죠. 아기들도 좋고, 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어머니들이 깔깔깔깔 웃고 네, 막 네. 그 하는데 슬픈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극장에서 방해될까봐 극장 내려가기 직전까지 기다리다 보러 오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슬펐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리액션이 좋은데 이제 보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후련하게 보는 걸 보면서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네.
불편하네요. 자, 불편한가요? 편하다는 얘기였는데요. 네. 홍상원님, 옆 사람에게 영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사람들 있죠. 무슨 제작자의 코멘터리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정말 불편합니다. 아, 맞습니다. 설명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설명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왜 영화랑 축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설명하기 참 좋아요. 그 이거 말고는 따로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네. 것들이. 근데 이 두 가지는 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네. 이재훈님, 뒷좌석에서 발로 툭툭 차는 거 되게 불편하네요. 중간에 노려보면 몇 번 안 하다가 다시 해서 중요 장면도 놓치는 것 같고 집중도가 너무 떨어져서 첫 내용부터 띄엄띄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한 번 거슬리는 사람이 초반에 등장해버리면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또 거슬리게 할까. 맞아. 그 두근댐도 있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화의 몰입이 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화가 나죠. 근데 이제 영화 뒷좌석 발로 차는 거는 진짜 좀 이건 비매너죠, 완전히. 네, 조심해야 돼요, 진짜. 네. 손미연님, 앞사람 앉은 키가 너무 커서 영화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한테 아, 내 앞사람 앉은 키가 너무 커. 커도 너무 커. 나 지금 영화 하나도 안 보여. 하고 속닥거렸는데 앞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희랑 자리를 바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진상이었네요. 반성합니다. 좀 들리게 속닥거리셨나 보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화끈하게 네. 저랑 바꾸시죠? 이러고 바꾼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뒤에서 그런 거 아니야? 오, 자기도 크네. 똑같이. 네. 오, 앞사람 너무 커. 왜 이렇게 안 보여. 어. 영화 보는 내내 고문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 진짜 다가리네. 말이면서. 아,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근데 영화관들이 경사도나 의자 위치 배열이 잘 돼서 맞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다이아드 3를 보던 시절인데 영화관에서 네. 워낙 먼 옛날이네요. 그때 네. 영화관이 지금처럼 각도 조절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뒤에 있던 여자분이 툭툭 치면서 죄송한데 조금만 숙여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아 예 이러고 제가 진짜 이렇게 내려가서 봤습니다. 네. 다이아드 3는 저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영화로 기억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부탁해서 이렇게 수그리잖아요. 네. 그런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더군다나 혼자 보러 가서 같이 웃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 옆에서 야 너 앉은 게 크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스르륵 내려갔는데. 내심 기대했을 텐데 같이 보실래요? 이런 거.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우미관 시절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우미관은 아닙니다. 네. 자, 그린라이트 놓쳤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럼 계속 가리고 있었어야 되나요? 그죠 계속 가리고 안 보이시면 제 옆자리로 아 근데 그때 다이아드 3가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빈자리가 없었어요. 어, 그 계단 자리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단으로 나가라고? 네. 아 저희 앉은 게 크다고요? 나갈게요 이러고 계단으로 그러니까 아 유사비참이라고 하신 분 있지 여자 숙이라고 숙이냐? 으유 그린라이트였나? 그린라이트였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 다음요. 김주연님 예매할 때 텅 비어있던 H열에서 혼자 멜로를 보기 위해 앉았는데 양옆으로 두 커플이 세트를 들고 와서 내 콜라 자리를 빼앗았고 덕분에 영화 보는 내내 콜라를 혼자 끌어안고 불편했습니다. 이거는 룰로 정해야 되죠. 어느 쪽이 내 것이냐. 네. 그리고 커플이 오면 보통 가운데 자리 하나만 쓰는데. 맞아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자마자 양쪽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것도 우리는 맞아. 가운데 거 올리고 우리는 꼭 끌어안고 볼 거다. 맞아. 이런 팝콘 가운데다 두고 음료수 양쪽에 꽂는 분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자기들 사이에 있는 건 올려버려요. 어머. 네. 그리고 끌어안고 보는 거죠. 어머. 네. 빌런 커플입니다. 네. 오른쪽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좌빵 우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 게 내 거다. 그러면 제일 끝에 앉은 사람이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왼쪽 맨 끝에 앉은 사람은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 그때쯤은 좀 유연하게. 네. 저는 그래서 두 자리 예매하고 혼자 봅니다. 네. 굳이? 음료수 때 놓을 때가 많아요. 음료수도 놓고 폰도 놓고 네. 가방도 놓고.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숙여달라고 하는 여성분에게 제 옆자리로. 왜 그래야 되죠? 제 가방을 안 칠 건데요? 네. 박종준님 4D 영화 처음 봤을 때 앞에서 뿌리는 물, 불어오는 바람, 의자 밑 발목 긁기가 불편해서 집중보다 방해가 됐네요. 그로 4D 안 봅니다. 저도 약간 4D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발목을 긁어요? 이렇게 채 같은 거 이렇게 퍽 오잖아요. 이렇게.
발목은 한 번도 뭐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그거 발목 긁기 장치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발목. 공포 영화인데 밑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저는 물이 조금 찜찜하더라고요. 물도 찜찜하고 그 방향제 같은 거 뿌릴 때 있잖아요. 네, 찜찜합니다. 좀, 네. 깨끗하겠지만 네. 네. 배정진님 혼자 4D 보러 가면 어떤지 아세요? 설마 아닐 거야. 굉장히 슬픕니다. 배디 정말요? 예? 4D를 혼자 보러 가셨어요? 안 봐요. 뭐요? 네. 인피니티요? 안 봐요. 아니 뭐지? 인피니티 원 4D가 없었어요. 아. 네. 아, 아무튼 여러분 3D도 추천하지 않아요. 3D도 3D 안경 혼자 불편해요. 끼고 있으면은 되게 슬프고 그 들어갈 때 3D 안경을 하나 들고 들어갈 때 그 기분이 있어요. 남의 것도 챙기러 두 개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상진님 영화관 와서 영화 안 보고 사업하는 분들 계시죠? 여기저기 반딧불이족들이 깨똑의 전화까지. 예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아, 잘 지내시죠? 영화 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 말씀하세요 하는 소리도 들은 적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튼 그 잠깐 농땡이 부리시는 분들은 나가서 전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 볼 때 가장 피해를 줬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네. 공포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팝콘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여고괴담이었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으악!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팝콘이 이렇게 뒷좌석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그린라이트네요. 뒤에 분이 팝콘을 뒤집어 쓴 다음에 이것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근데 뒤에 남자분들이 앉아계셨거든요. 그걸 뒤에서 먹었어야죠.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날라오니까 네. 막 웃으면서 이걸 막 주워 먹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괜찮다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신 분 있고 팝콘 샤워가 이런 건가요? 라고 네. 하신 분 있고 그때가 진짜 딱 기억이 나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혹시 그때 남이춘 뒤에 앉아서 그 팝콘 샤워한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아무리 공포영화가 놀래키는 게 많아도 그때 여고괴담이었습니다. 팝콘을 뒷좌석으로 날린 사람은 아 남이춘 정도밖에 없죠. 아 팝콘의 종류부터 허니 팝콘입니까 그냥 아니면 기본 팝콘 짭짤한 팝콘? 네. 중간 맛? 아니 기본. 후추 맛도 안 섞여 네, 있고. 오리지널. 여러분 오리지널 팝콘을 앞에 앉은 어떤 여성분이 여고괴담 보다가 뒤로 여학생이 그때 고등학생이 여학생이 네. 교복 입고. 네네 교복. 그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고괴담 1편이죠? 그 박한별 씨 나오는 여고괴담. 박한별 씨. 발레 나오는 그 네. 박한별 씨면은 2편인가요? 모르겠네요. 근데 발레리나로 나오셔가지고 했던 거.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1편은 아닌데 3편인 것 같다는 분들이 있고. 3편인가? 어쨌든 박한별 씨 나온 여고괴담 시리즈물을 봤을 때. 그 시퀀스는 기억나세요? 그게 아마 그 연습실 장면이었을 거예요. 네. 거기서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서 팝콘 샤워 하신 분, 남자분 두 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용이라주님, 저쪽 손님이 보내셨습니다. 채팅창에 저 분홍신 볼 때 당했습니다. 아, 진짜요? 분홍신 볼 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자, 다음요. 네. 1648님 옛날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슬픈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데 슬픔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어디서 벨소리로 엄정화의 페스티벌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이 울려서 몰입을 방해받은 적이 있어요. 고새 또 그 노래를 부르시네. 네? 노래방인 줄 알고. 아 웃기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너무 슬프죠. 진짜 슬프죠. 제 생각에는 정우성 씨 역대 영화 중에 캐릭터 1위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손예진 씨도 엄청 손예진 씨도 그렇고 네. 너무 슬퍼서 다음은요. 유시진 대리님 팝콘 이에 끼었다고 빨대 잘근잘근 씹어서 쩝쩝거리며 이쑤시는 옆자리 아저씨 때문에 너무 불편했어요. 팝콘은 근데 이에 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거 빼야 돼요. 네. 아 네. 빼야 돼요? 손가락으로는 안 되고요. 그 빨대 접어서가 최고죠. 아 빼보셨구나. 아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제 얘기는 아니고 네 너무 본인 이야기. 팝콘이 이에 끼면은 이 사이가 벌어질 정도로 꽉 끼는 경우가 많아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엄청 네. 불편하죠. 근데 그거 빨대로 빼본 적은 없어요, 저. 그리고 그게 그 조언을 드리면 그냥 튀겨진 팝콘, 그 벚꽃처럼 풍성한 팝콘을 먹을 때는 절대 이에 안 끼는데 그 남은 밑에 알맹이 있죠. 안 튀겨진 거. 살짝 눅눅한. 보통 그거 먹다가 낍니다. 콜라로 가글 하나 아재 봤다고 하십니까? 것 같은데. 와우. 목구멍 따끔거리는 거 즐기는 분이네요. 네, 코빨간 배충기님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아드득 아드득 깨먹는 사람도 있음. 이런 분들은 많이 있다. 이건 무의식적에 많이 하죠. 네. 네. 배탄 중년단님, 팝콘도 유난히 쫙쫙 거리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 벌리고. 네. 이게 요즘 근데 먹방 TV를 봐도 저는 그 놀래는 게 네. 입을 벌리고 씹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먹기 좋아 보이는. 아, 그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돼서 입을 다물고 씹으라고 밥상머리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 사이에 아무튼 그 팝콘 드실 때 너무 입을 벌리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엔님, 덜 튀겨진 옥수수 아그작 씹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박향자님, 앞에 키가 큰 남자가 앉았는데 게다가 모자까지 쓰고 있어서 자막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멕시코 모자 같은 거요. 모자 좀 벗어달라 부탁했는데 끝까지 안 벗더라고요. 아, 멕시코 모자를 이렇게 생긴 거? 왜 그걸 쓰고 계시죠? 멕시코 분이었을 수도 있죠, 그죠? 아, 못 알아들었나 보다. 모자 좀 벗어주세요라는 말을 진짜 멕시코 분이셔서 네.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렇나요? 배성재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산초라고 하죠. 멕시코랑 월드컵 붙게 되면 그 모자 많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뜯어먹는 거. 예? 아, 그 모자 무슨 아닌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뜯어먹는 모자 있는데. 헨젤과 그레텔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과자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소스 이렇게 둘러져 있고 뜯으면서 찍어서 먹고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애니메이션에도 있는데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나초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나초 만든 모자인가 봐요. 네, 네, 그런가 봐요. 네. 최혜진님, 영화 보는데 뒷사람이 20초에 한 번씩 제 의자를 툭툭 치는데 의자 영화 보는 2시간 내내 영화 내용 하나도 집중 못 하고 괴로웠던 적 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또 아닙니다. 1874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는데 누군가 화장실 가려는데 잘못 건든 건지 상영관 불을 켜버린 적이 있어요. 한창 하이라이트라 짜증났어요. 우와! 영화관 출구가 화장실 문인 줄 아셨나 보네요. 불을 우와, 켜게. 세상에. 와. 이의주님, 진짜 어린 친구들이 영화관에서 이상한 포인트에서 웃을 때 불편합니다. 집중하다가 흐름이 끊기는 거 진짜 불편함. 근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영화를 보러 오게 되면 긴장하는 분들 많죠. 어른들 중에 어, 나 몰입해야 되는데 오늘 어린이들과는 이게 관전 포인트 자체가 다르니까. 저도 정글북을 보러 갔는데 네. 아이들이 그때 어느 유치원 같은 데서 같이 왔나 봐요. 리액션이 너무 참신해가지고 제가 보다가 좀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면 정글북이면 동물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등장만 해도 오오오오 이러니까 사자다! 쟤 죽나? 막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는데 그랬고요. 거친 숨소리님. 네, 아무도 없는 텅 빈 관에 굳이 내 옆에 완전 내 옆에 와서 앉은 녀석 불편. 네. 불편하죠. 참 불편합니다. 특히 그 두 명만 앉는 열이 있어요. 그 커플들 앉으라고 사이드 쪽에 만들어놓은 2인석 열들이 쭉 있는데 있습니다. 아, 알아요. 거기에 혼자 예매를 하고 왔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아가지고 너무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렇구나. 네.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디슈님, 엣지 오브 투모로우 개봉날 봤는데 타임리프로 반복이 너무 심해서 지루했어요. 모두 한 마음이었는지 다들 화장실 가고 전화 받으러 가고 집에서 같이 보는 것 마냥 자유로웠어요. 네, VOD 보셨네요. 네네네. 자, 윤태진 씨의 생활 연기를 한번 보러 갑시다. 아, 두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네. 임훈 님이 보내셨습니다. 지난 겨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다가 H열에서 불편 유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역시나 불편하게도 커플이었습니다. 자기야, 저기 풍경 너무 좋다. 우리도 나중에 결혼하면 기념해서 살까? 그래 그래 그러자. 자기야, 자기도 진기주처럼 오토바이 탈 줄 알아? 그럼 나도 태워주면 안 돼? 오토바이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재밌겠다. 그치 그치 그치. 응 그래.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김태리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쁘지 않아? 자연스러운데 예뻐. 그치, 나도 저 머리 할까? 어때? 그래 그래.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예뻐. 아, 몰라 몰라 몰라. 자기도 류준일보다 멋있어. 그래 그래. 그나저나 자기야, 수제비 너무 맛있겠다. 그치? 우리 끝나고 저거 먹을까? 너무 맛있겠지. 그치 그치. 그래 그래. 자기야, 손 줘봐 손. 우리 손깍지 끼고 보자. 그,
그리고 사랑해. 안 들려?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줄까? 사랑해. 계속 소근대면서 말했지만 꽁냥거리는 소리가 제 귀엔 다 들렸다고요. 커플들의 불편하고 짜증나는 이런 행동들. 커플들은 이래서 다 헤어져야 됩니다. 자, 뭐 영화관 커플 빌런은 너무나 흔하게 보는 모습들이라. 네.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불편해지셨다. 네, 네. 그 두 자리 예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옆자리 누가 못 앉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 특히 통로를 왼쪽에 두고 이게 축구로 치면은 윙어죠. 왼쪽을 터치라인으로 두고 이쪽에 아무도 안 앉잖아요. 계단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오른쪽만 비워놓으면 정말 편하게 쾌적하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영화가 너무 매진 행렬일 때는 그걸 한 자리 비워놓고 보면 민폐죠. 그래서 약간 꺾일 때쯤 그 타이밍을 추천드립니다. 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라고 하죠. 그 어깨 타이밍. 그냥 뭐 옆자리에 누가 앉든 말든 신경 안 쓰 같이 보면 안 돼요? 안 돼. 방해하게 되면 그 영화는 인생에서 처음 보는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방해받으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형 혼자 하는 건 만렙이야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초고속 승진할 만하다. 그냥 심야 영화를 봐라고 하시면 있고 배수를 하고 이 정도는 뭐 낼 수 있으시잖아요. 네. 자, 어떤 분께 선물을 드릴까요? 네. 자, 시간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네. 듣고 와서 선물 받을 분 발표하겠습니다. 대리운전 부를 때 출발지 설명하느라 힘드시죠? 5588-5588 대리운전이 도착지만 필요한 시대를 엽니다. 앱에서 전화 시 출발지는 자동, 도착지만 알려주세요. 5588-5588 누르기가 딱 좋아. 배칠수 대리운전 5588-5588 누르기가 딱 좋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좋아. 맛있는 쌀국수 미스 사이공 좋아. 착한 가격 쌀국수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죠. 베트남 쌀국수는 역시 미스 사이공. 문의전화 02422-822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의 드피아. 인생 처음? 아, 이가 시리다면? 인생 처음? 벌써? 흰머리가 났다면? 인생 처음? 건강에 관심이 생겼다면? 처음이 많은 라이나로 국내 최초 치아보험부터 업계 최초 무심사 보험까지 처음 챙기는 건강, 처음이 많은 라이나가 잘 압니다. 누구나 라이나. 라이나 생명. 4호선 안산역에서 315m, KTX 개통예정 초지역에서 1.8km, 1339개의 공장과 유통상가에 전층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축구장 27배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스마트 스퀘어. 1400분의 사장님을 모십니다. 문의 1899-7984. 시공 대림산업 3호 정우건설산업. 오늘의 잇몸약 끝판왕은 닦으면서 치료하는 네, 이클린 닥스입니다. 약이니까 약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루 두 번 잇몸병 치료 이클린 닥스. 태극제약. 오늘의 벨먼 내추럴 사연이에요. 인나 언니는 바디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저요? 전 샤워예요. 샤워만으로 피부가 투명해지거든요. 벨먼 VM세라5 성분으로 피부톤도 윤기도 좋아지니까. 온다바디 벨먼 내추럴 스파. 빠바 바바통신 놀라운 소식. 그거 아시오? 귀하가 찾던 드라마 속 제품이 파리바게뜨에 있다오. 고소한 치즈빵, 담백한 감자빵, 달콤한 블란셔 호떡까지. 같이 갑시다 파바로. 내가 데려다 주겠소. 해피앱 혜택까지. 블란셔 제빵소는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배성재 텐. 오늘은 영화관 불편 유발자 사연들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영화관에서는 이렇게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도 말 못하셨다가 이렇게 좀 속풀이 하셨겠다. 힐링이 되죠. 그죠? 네. 이거를 들으신 분들은 꼭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네. 불편하면 그 영화는 영원히 처음 볼 기회는 놓쳐버리는 그렇네요. 거 네.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1648님 그리고 1874님 네 드리고요. 4D 영화 불편하다고 하셨던 박종주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에센스 세트 드릴게요. 1874님은 상영관 불 켜진 거. 1648님은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겐. 그리고 박향자님 멕시코 모자. 산초까지 한 분 더. 선물로 에센스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불편 사연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 불편 사연은 요즘 애들 불편해입니다. 어린이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생생한 경험 사연. 화요일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게시판에 들어와서 미리 남겨주세요. 사연 채택되면 제가 연기를 해드립니다. 칸미춘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칸미춘이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애들 불편해. 아 이거는 참 그 방송 자체가 불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꼰대가 아니라서 요즘 애들이 말이야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후배들 보면서도 안 하고 학생들 보면서도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 때 어렸을 때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근데 왜 그렇게? 얼마나 자기들 인격적으로 뛰어나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알아서 그럼 눈치를 보는 건가? 채팅창의 다음 주 꼰대쇼인가요? 사실상 아재판 덕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런 얘기하는 게 꼰대죠? 라고 저한테 하신 분 있고 성재 강점기 다음 주 요즘 애들 듣지 마세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윤태진 씨에게 끝인사를 맡기겠습니다. 끝곡 소개해 주시고요. 네 끝곡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 OST가 없어서 엄정화의 페스티벌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뒤에만 읽어야 되는데 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